고객님 가져오신 가방이 무게가 초과돼서 요금을 내셔야 돼요. 아, 내가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아, 네. A few moments later. 저 학생, 중국 가시나요? 네, 저도 중국 가는데. 짐이 없는 것 같은데. 아줌마 짐이 좀 많거든요. 아, 진짜요? 내 가방을 학생 이름으로 좀 붙여주면 안 될까? 아, 진짜요? 우리 아들 책인데. 아, 진짜요? 아줌마 한 번만 도와줘. 어떡하지? 지금 앞에 빨간 옷 입으신 여자분 백풀링 시도 중입니다. 워치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초과 수하물 낼 돈이 없는데 가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 가방 하나만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공사에서 주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요금을 지불하시게 되는데요. 이 초과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가방 좀 붙여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 기타 등등의 멘트로 요청을 하는 손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 중에는 거의 없고요. 중국인, 특히 조선족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직원들은 이걸 백풀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가방을 다른 사람 가방에 엎으려는 행동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혹시 그 물건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위법적인 물건이 나온 경우에 그 책임은 모두 여러분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짐을 붙인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방에 든 짐은 내가 직접 다 쌌고 거기서 뭐가 나오든 내가 책임질게요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물건이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그 처벌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 해외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풀링을 시도하는 손님의 경우는 저희 항공사 직원도 카운터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보통은 줄 서 있는 손님들이 다 같은 목적지가 아니라 다 다른 데를 가시잖아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랑 목적지가 같은지를 하나씩 다 물어보고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발견하면 짐이 없어 보이는 손님에게만 컨택을 해서 내 짐 좀 붙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응대하냐면 저희 직원들은 백풀링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 사람은 끝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카운터에 오시면 손님 이거 본인의 가방이 맞으신가요? 혹시 이분 짐을 대신 붙여주시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항공 규정상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이름으로 붙여주는 건 금지가 되어 있고 만약에 손님 앞으로 짐을 붙였을 때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손님이 모두 지셔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요. 대부분 저 이런 거 몰랐어요. 저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 안 붙일게요 하고 손절을 하거든요. 저희가 경찰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그냥 항공사 직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님한테 손님 이 짐을 붙여주면 절대 안 돼요. 당신 이거 포기하세요. 강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무고한 손님이 나중에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를 쓰면 붙여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손님이 떨어져 나가게끔 하려고 계속 저희가 이렇게 장치를 쳐놓는 거죠. 그 단호했던 손님도 서약서 쓰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손절을 하고 나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하고 안 붙여주신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이 외국 간다고 했는데 친구라고 하더라도 야, 나 아는 사람한테 전달할 물건 있는데 내 짐 하나만 너 거에 좀 넣어서 가져가 주라. 혹은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이 짐 없어 보이는데 제 짐 조금만 실어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것.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짐 좀 가지고 가줘 라고 부탁을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외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한국에 못 오고 엄마 얼굴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 짐 좀 조금만 붙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